자, 540 LCT 540 서브제로 모델입니다. 자, 이 진짜 그렇죠. 무시무시하게 생겼네 이거 진짜. 이렇게 지금 보면 여기에 열어야 되죠? 여기 손잡이도 있고. 네. 촉. 야, 이건 이거 뉴클리어. 무섭게 생겼다. 핵가방 같아요. 네. 자, 우리가 이미 440에서 이 조립을 한번 해보면서 네. 어떻게 하는지 알았죠? 네, 이 마그네틱 팝필터의 이 위용을 알았기 때문에 멋있어. 네. 멋있어. 자, 일단 이거 먼저 끼워볼게요. 네. 와, 멋있어. 자, 이렇게 멋있어. 딱 들어간다. 요거 일단 확인했고. 네. 요거 일단은 그리고 또 여기 잭 꽂으면요 알아서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희한해요. 뭐 그래서 여기 0dB, 6dB, 마이너스 12dB 이렇게 인풋 게인이랑 여기 80Hz, 160Hz 로우 컷 그거를 네. 여기서 잡아주실 수가 있고요. 사서 꽂아보세요. 그럼 불 들어오는 거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쇼 마운트 이렇게 연결하신 다음에 자, 보세요. 여기다 놓으면은 오우 떨꺽. 네, 합체 자석입니다. 자석. 그래서 이렇게 희한해요. 네, 거기다가 이것까지 네, 너무 편해요. 이건 겨울로 외출용. 네. 네, 아주 따뜻하게 나가실 수 있는 자, 풀 합체 버전까지 네. 봤습니다. 훌륭합니다. 540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40을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40은 이제 440보다 가격이 2배 이상 비싸기 그렇죠, 때문에 체급이 올라갔죠. 네. 그래서 훨씬 더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30만 원대에 너무너무 좋은 그런 마이크를 찾아서 여러분들께 되게 자신 있게 이거 괜찮다라고 네. 추천을 해드렸는데 이게 지금 이 추세라면 540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네. 지금 보면은 사운드 앤 뮤직 기준 79만 8천으로 올라와 있네요. 80만 원을 보시면 되겠죠. 네, 가격은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합니다만 지금 보면은 로데 마이크의 또 대표적인 모델인 K2가 뭐 가격대가 뭐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말 나온 김에 한번 검색 한번 해볼까요? 네. 로데 제품도 참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갱? 사용하고 계시죠, 갱? 그러네요. 딱 가격이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네, 80, 90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저도 이제 K2를 되게 오래 썼던 사람으로서 이 가격대에도 사실 옵션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맞아요. 이 가격대를 갈 거면은 사람들이 아예 조금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전에 쓰던 50만 원대 이하에 좀 더 오래 머물러 있거나 그런 느낌이라 오히려 여기서 좋은 대안이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540이 100만 원대 위에 마이크들과 한번 비벼볼 만한 그런 퀄리티가 나온다면 되게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요 가격대가 방금 로데 거도 있었고 이제 워머디오의 WA87이 있거든요. 네네. 이제 이거 다 가격대가 80만 원대 뭐 70만 후반대여 가지고 이제 뭐 그 정도로 보여지는데 이 친구의 성향과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가 더 효율적이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이제.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440을 했을 때 440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고른 느낌이라 네. 저희가 악기보다는 기타보다는 보컬 위주로 녹음하시는 분들이 쓰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540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미리 말씀드리자면 해상도 높은 게 티가 날 정도로 네. 확 느낌이 와요. 확 뛰어요. 네, 확 그래서 뜹니다. 이거는 뭐 정말 전천후로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따 저희가 또 상세하게 네. 비교 분석을 해보면서 어떤 게 더 좋을지 또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40도 저희 이제 루이드에 대한 설명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전작에 많이 했기 때문에 440을 먼저 한번 보고 오시고 요거를 보기 전에 미리 보시는 게 아마 이 시리즈를 쭉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여기서 540 공식 수입차죠. 사운드 앤 뮤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제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서브제로의 S가 여기 붙어있나 봐요. 서브제로가 이제 제로 밑에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영하의 네. 뭐 이런 뜻인데 이게 뭐 밑에 보면 기술적으로 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이해한 건 아니고 이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79만 8천원 지금 보면은 이게 평점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그 440을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440을 써봤더니 너무 좋아서 아 그러면은 나 어차피 더 좋은 퀄리티 하고 싶은데 하나 더 띄워보자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추천받아서 그냥 540을 한 방에 가봐 했는데 마음에 들었을 수도 너무 마음에 들었을 네.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입니다. 자, 오스트리아 마이크로폰 제조사 루이슨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라지 다이어프램 콘덴서 마이크 LCT 540 서브제로가 이게 2018년도에 얘도 상 받은 친구예요. 제품 스펙을 살펴보면
새로운 정의를 보여주기에 완전히 미쳐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자신있으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나 싶지만 초저 셀프 노이즈, 고감도, 광대역 다이나믹 레인지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네요. 얘는 이 마이크로는 지금 보면은 루이스의 CEO 로만 페퍼르션? 로만 펄션?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양반이 완벽을 추구하는 저의 열정 뒤에는 뭐 이렇게 했다면 되게 아쉬움이 남기 마련인데 얘는 다 해봐서 아쉬움이 없다. 이 정도면 진짜 대단한 리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보면은 R&D 부서에서 할 만큼 한 마이크다. 이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많이 노력을 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에 0dB가 뭐 청력의 한계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2kHz 대역에서만 그런 거고 실제로 이 지점에서는 셀프 노이즈가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캡처하려면 얘를 쓰면 된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뭔가 이 0 이하에 무언가가 있다 해서 서브 제로라는 그런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는 정확하게 제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네. 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만큼 압도적으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그 주파수 분석을 위해서 자체 소음 측정 장비를 개발했다. 이런 얘기가 좀 뭐랄까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이게 기술적으로 어떤 건지 다른 것들과 뭐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와닿을 만큼 비교할 만한 정보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잡음을 없애기 위한 그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게 또 있어요. 박스 자체가 밀리터리 무기함 같은 느낌의 그런 박스가 제공이 되고요. 저기 뉴클리어가 들어있을 것 같죠? 네, 굉장히 무섭게 생겼어요. 네. 자, 여기 보면은 카디오이드 이것도 역시 단일 지향이긴 한데 네. 그래도 얘는 좀 선택할 수 있는 게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보면은 밑에 로우 컷을 80Hz, 160Hz 그리고 받는 이제 인풋 게인을 0dB, 마이너스 6dB, 마이너스 12dB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뭐 그 폴라 패턴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네. 자, 맥스 사운드 프레셔 레벨은 136 데시벨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확인해 보니까 무게는 371g 가볍습니다. 네, 가벼워요. 컴팩트하고 그리고 역시나 테크 그래프를 봤을 때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2kHz 대역부터 툭 위로 튀어 올라가는 네, 아까와 440과 거의 동일한 그런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어요. 440도 지금 보면 여기서 이렇게 튀어 오르잖아요. 여기서 튀고 한 번 더 튀고 우악 튀고 여기도 보면 튀고 한 번 더 튀고 우악 튀는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좋은 마이크에 꼭 정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괜찮은 마이크들한테서 늘 보여줬던 약간 그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또 사운드 샘플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사운드 샘플들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대단히 확실히 전체 리뷰 수는 적어요. 왜냐하면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네. 근데 리뷰를 하신 모든 분들은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되게 좋아하네요 진짜. 자, 네,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그럼 바로 저희가 네. 사운드를 비교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까먹으실 수 있으니까 1사부터 한 번씩 그냥 차례대로 가시죠. 네, 웻소스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4입니다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드넓은 대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너에게 자 214였고요 네? 이번에는 440 갑니다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드넓은 대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너에게 좋아요 자 이번에는
대망의 540입니다.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뒤넓은 대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너에게 아 이거 사운드가 좋죠. 자, 일사랑 좀 한번 왔다 갔다 좀 해보고 싶네요.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뒤넓은 대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너에게. 와, 자, 방금 저 달려갈 거 저 구간에서 처음으로 일사가 먹먹하게 들렸어. 일사를 듣고 내가 먹먹하다가 느낀 게 처음인 것 같아 지금. 얘랑 붙여놓으니까. 440이랑 540 왔다 갔다 해볼게요. 뒤넓은 대지에 440 다시 생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뭔지 거야 알 거야 너에게. 이게 되게 심플한 건데 뭐 EQ 대역이라든가 마이크 성향이 확 달라졌다고 보여지진 않고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맞아요. 네. 이게 수음력이 맞아요. 진짜 가격대 가격만큼 두 배네요. 맞아요. 이게 똑같아. 성향 똑같고 EQ 대역도 비슷한데 그냥 약간 이렇게 들어오는 게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이야. 이렇게 쫙 끌어오는 느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형님 표현이 너무 좋은 게 얘는 뻗을 수 있는 데가 여기야. 여기 이렇게 파고 맞아, 있었는데,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오성이하고 이렇게 다 들어와 이렇게 이런 느낌. 야 옆에도 옆에도 일로 와 일로 와.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포용력이 좀 큰 느낌. 체급이 더 깡패라는 느낌은 안 들고요. 그러니까 뭐 야 그러니까 진짜 이거 같아. 그러니까 얘가 얘네 둘이가 이제 플라이급의 이제 이제 최강자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 딱 하나 위에 딱 하나 위에 벤텀. 위에. 네, 맞아요. 벤텀. 근데 그렇습니다. 진짜 플라이랑 벤텀의 체급이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뭐 플라이에서 라이트 뭐 저기 뭐 패더 이건 아닌 것 같고 거기까지 뛰진 않고 딱 플라이랑 저기 벤텀이네요. 딱 그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같이 2대1로 싸우면 이길까 말까 하는 정도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확 뛰진 않고 네 확 뛰진 네. 않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수음력의 문제에서 그냥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하이엔드에 가까운 사운드가 나는데 214 쪽이 전반적으로 어쨌든 역시 하이가 더 많긴 많아요. 그랬을 때 이제 중요한 거는 540에서 하이를 들게 되면 어떤 이제 네. 성향의 사운드가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보컬만 들어볼게요. 네.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아 근데 마이크가 진짜 좋긴 하네요. 진짜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지에 나 214 보컬이 이렇게 먹먹하게 되는 게 처음이라니까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너의 아 달려갈 거야. 안고 달려갈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너에게.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긁어 모아 놓으니까 그 하이를 올리니까 그 하이도 증폭률이 좀 더 아까보다. 저도 아까 그 위에 6dB 정도를 들었었는데 440에서 6dB 든 거보다 540에서 6dB 들었을 때가 사운드의 변화가 좀 더 드라마틱하게 일어나는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540은 확실히 사운드 샘플이 되게 좋다. 좋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하나 확실한 거는 자 나레이션까지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나레이션 214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들을게요. 네.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그렇죠.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맞아요. 자 214 자 440 드넓은 대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너에게. 그래 이런 아, 내 모습 아니야, 게을러 맞아요. 보이고 맞아요. 우습게도 보일 거야
하이가 맞아. 엄청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니야. 자, 아, 드라이 그냥, 들어볼게요. 그냥 좋았던 드라이. 것 같아요. 네. 그래, 이런 내 모습 게을러 보이고 우습게도 보일 거야. 와. 이거 우리가 아까 에어컨이고 뭐고 다 꺼놓은 건데도 이 주변에 그 새하면서 그래, 이런 내 모습 앰비언스 수음된 게 그래, 이게 들려, 형. 어, 그런 소리가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갔죠? 지금 아까 440 보면은 같은 녹음 환경인데 드넓은 대지 앰비언스가 좀 작은 거 느껴지죠? 그렇죠.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너에게. 주변이 조용한 거 같잖아? 근데 540은 같은 환경인데 그래, 이런 내 모습 더 시끄러워. 이 좀 더 밖에가 시끄러운 느낌이 들죠? 자, 오늘 이제 이 리뷰에서 저희가 그 포커스 라이트 그 세트 아이템을 지금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환경이 내가 지금 그룸 이제 방음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다. 그럼 440. 좀 더 잘 돼 있다. 내 룸 시스템이 더 잘 돼 있다. 540 이렇게 쓰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540도 440과 마찬가지로 악기도 물론 좋지만 그래도 보컬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맞아요. 특히 뭐 중저역대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따뜻함을 줄 때는 진짜로 발군의 퀄리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또 은총 씨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 제 의견인데 440을 했을 때는 야 30만 원대에선 얘 진짜 너무너무 괜찮은 진짜 손에 몇 개 꼽을 만한 그런 대안들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540은 70만원대에서 80만원대 요기를 생각해봤을 때 이게 그중에는 거의 뭐 탑인데 이런 정도의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임팩트가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이걸 두 개 사야 된다. 사실 리뷰어가 이런 말을 해서 그건 될까 좀 모르겠는데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구매에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거 살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사서 충분히 잘 뽑을 수 있고요. 충분히 하시고 차라리 나중에 저는 414라든가 좀 더 위치적으로 그래서 이 영역이 그래서 애매한 영역인 거야. 이 가격대가 그러니까 모델이 많이 없어. 맞아. 그래서 저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440 같은 경우에는 은총 씨가 얘기했던 그 플라이급에서 되게 세계 챔피언이야. 그런 느낌인 건데 540은 둘이 싸우면 당연히 얘한테 이기지만 얘는 그 벤텀급에서의 아직 챔피언은 아니야. 아닌 거야. 아직 챔피언은 아니야. 하지만 뭐 유망주 정도 되는 거야, 뭐 느낌이. 그래도 세계 랭커 안에 있다. 랭커 안에 있어. 10위 안에 있어. 근데 임팩트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얘는 진짜 깡패. 얘는 그러니까 둘이서 얘네 둘이 맨날 타이틀 방어전 하고 타이틀 방어전 하는 거 도전자 했다가 메이웨더 파케어 같은 거 이런 건데 그러니까 뭐 540도 지금 보면 아까 리뷰스도 좀 현저히 적기도 했었고요. 뭐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뭐 근데 하지만 540이 정말 좋은 마이크인데 뭐 이런 근데 또 그런 거 빼놓을 수는 없겠죠. 이런 편의적인 이제 기능들이 들어 있고 뭐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은 좀 더 훨씬 더 많이 끌어모으는 게 있기 때문에 자신의 환경이 좀 더 좋다라면 저는 뭐 추천드립니다만 그래도 뭐 형과 저도 생각을 같이 한다. 임팩트는 440이 더 셌다. 솔직히 더 셌다. 솔직히 더 셌다. 네, 근데 어쨌든 르윗이라는 되게 좋은 마이크 브랜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리뷰를 하게 돼서 좋았고요. 네. 그리고 214의 이제 대항마로 440은 되게 오랫동안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440, 540 좋은 마이크 같이 봤고 르윗에서 또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640, 전 940까지 다 너무너무 궁금해요. 저 궁금해요. 네. 그 아까 그 180만 원짜리가 940이었는데 네. 그게 과연 414랑 붙었을 때 어떤 느낌일지 너무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40 시리즈 이 40이 많으면 배가 사는 뭐야 진짜 하겠죠. 아, 그래서 940까지 저희는 배가 산으로 갈 때까지 루이 시리즈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상원님이 여기까지 하겠고요.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좋은 마이크를 만나서 굉장히 기분 좋은 리뷰였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